애들 다시 온 거야? 이번에야말로 나를 없앨 각오 하고 온 거겠지? 그래, 물론이지. 너는 퀸 서지수? 아니, 달라. 그렇구나. 네가 바로 그 흑지수구나. 자기소개는 필요 없겠군. 이쪽도 성질이 급한 편이라 그쪽이 편해. 자, 그럼 해보자고. 걱정 마. 난 이 녀석들처럼 물러터지지 않았으니까. 물론 나는 서지수와는 달라. 그 녀석이 가진 출력의 절반 정도밖에는 낼 수 없지. 하지만 녀석의 기술은 쓸 수 있다. 기량은 결코 뒤지지 않아.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나도 너를 죽일 각오로 싸워야 한다는 뜻이지? 그래, 그러니까 내 앞에서는 힘을 아낄 필요 없어. 제어 코드니 뭐니 신경 쓰지 말고 전력을 다해. 다른 녀석들이라면 몰라도 난 알아. 내 기억 속에는 네가 분명히 있으니까. 너도 한 마리의 늑대였어. 안 그래? 제어 코드가 널 아프게 하는 것 따위 나 아무래도 좋아. 그저 봐주면서 하는 싸움 같은 건 이제 질렸겠지? 봐주지 말고 있는 힘껏 싸워라. 그 힘 내가 모두 받아줄 테니! 그 말 믿어보겠어. 너희도 그걸로 괜찮겠어? 지수 씨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흑지수 씨를 믿어요. 이 언니한테는 빚진 게 있으니까. 우리도 전력으로 너와 마주하겠다. 네 힘을 보여다오. 부탁해, 진아. 좋아. 그렇다면 이번에는 봐주지 않겠어. 정말 죽일 각오로 싸울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날 죽일 각오로 덤벼. 그럼 진심으로 찌를게. 발버둥 쳐봐. 장난이 아니잖아, 이거. 진아뿐만이 아니다. 흑지수 역시 상식을 초월한 전투력이야. 이런 싸움을 보게 되다니. 이건 본체가 함께일 때의 저와 견줄만한. 하지만 둘 다 공격을 멈췄어. 정말이었구나. 출력은 떨어져도 기술은 동일하게 쓸 수 있다는 거. 진짜로 퀸이랑 싸우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몇 가지 퀸이랑은 다른 버릇이 있어. 그건 아마도 네가 흑지수로서 살아온 지난 얼마간의 삶이 낳은 결과겠지? 훌륭해. 너는 서지수와 닮았지만 서지수와 다른 존재가 됐구나. 그러는 그쪽은 진아 그레이스의 클론이면서 자신이 진아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군. 죽은 자를 부활시킨다는 의미에선 네가 지금까지의 모든 클론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을지도 모르겠어. 그저 너희처럼 깊게 생각을 안 할 뿐이야. 난 깊게 생각할 줄 모르니까. 그렇게 자기 비하하는 것도 예전이랑 똑같군. 그런 식으로 말을 꺼내면서 늘 터무니없는 신기를 보여줬었지. 도대체 왜 자존감이 그렇게 낮은 건데? 아무튼 자기 비하를 보여줬으니 이제는 터무니없는 신기 쪽도 보여줘야겠어. 진아 그레이스, 파순으로 덤벼라. 뭐? 그 말 진심으로 하는 거야? 파순? 그게 뭔데? 진아 그레이스의 기술 중 유일하게 이름이 붙은 기술이지. 풀이하자면 방패 부수기다. 진아의 가속 능력을 극한으로 발휘한 궁극의 찌르기. 무적에 가까운 방어력을 가지고 있던 아자젤의 외부 장갑을 뚫어버리기 위해 고안한 비기. 아자젤에게서 여유를 앗아간 일격. 너무 추켜세울 건 없어. 아자젤을 제거하는 데에는 실패했고 고작 방패를 파괴한 것에 불과하니까. 게다가 너도 알고 있을 거야. 파순의 대가가 무엇인지. 대가? 극한까지 가속 능력을 발휘한다는 건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다는 의미지. 이 기술은 진아의 심장에 부담을 줘. 그래서 사용한 직후 진아의 심장은 정지해버린다. 즉, 이 기술은 진아의 생명을 대가로 쓰는 기술이지. 그런 기술을 쓰라고 유도하는 건가? 설마 흑지수, 진아와 동기어진을 하려는 건가? 두고 보면 알 거야. 자, 진아, 내가 무슨 생각으로 파순을 쓰라고 한 건지 너라면 알겠지? 우린 같은 늑대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구나. 너 그럴 생각이구나. 정말 막무가내야. 서지수만큼이나 좋아. 그렇다면 파순을 쓰겠어. 잠깐만요. 그러다간 두 분 모두 위험해질 텐데. 괜찮아 루시. 두 사람을 믿자. 두 사람 한순간이었지만 웃었어. 틀림없이 괜찮을 거야. 그럼 찌를게. 흑지수, 봐줄 수 없다는 거 알고 있겠지? 바라던 바다, 진아 그레이스. 무자비한 일격을 기대하고 있지. 간다. 저 한 점에 내 생명을 꽂아놓는다. 파순은! 봐주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았지만 말이지. 그래도 조금 봐주지 그랬어. 흑지수 씨, 상처가 다시 벌어졌잖아요. 옆구리도 완전히 뜯겨져 나갔고. 뭘, 이 정도로 끝난 게 다행이야. 다행이야. 훌륭해. 잘 버텨줬어. 설령 이 뒤에 실패한다고 해도 슬퍼하지 마. 이대로 내가 끝난다면 그것도 그것대로 괜찮은 결말. 진아 언니가 쓰러졌어. 심장이 멈춘 거야? 웃기고 있네. 뭐가 괜찮은 결말이라는 거냐, 멍청한 녀석이. 너희들 이리 와서 진아의 사지를 붙잡아. 충격이 클지도 몰라. 알아서 잘 붙들고 있어. 네, 알겠어요. 흑지수, 뭘 하려는 거지? 진아가 파순을 처음 썼을 때 진아의 심장은 곧 멎었어. 하지만 그런 부작용이 있을 거란 건 누구도 몰랐지. 진아 본인만이 알았던 거야. 알고서는 자기 목숨을 대가로 기술을 사용한 거지. 하지만 서지수는 그런 결말에 납득하지 않았어. 그래서 심장이 멎은 진아를 눕혀놓고 이렇게 한 거야! 이건 흉부 압박? 이렇게 강하게? 엄청난 힘이야. 최강의 클로저가 하는 최강의 심장 마사지다. 서지수는 이렇게 진아를 살려냈어. 그리고 그 녀석이 해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꽉 붙잡아라, 루시! 네! 김철수, 당신도요! 일어서! 일어서란 말이야! 진아 그레이스, 네 동료들한테 돌아와! 언니, 정신이 들었군요. 갈비뼈 몇 대 나간 것 같지만. 불평하지 말라고. 살려줬으니 고맙게 생각해. 그리고 이걸로 그 지긋지긋한 제어코드로부터도 해방이다. 네 심장이 한번 멈춘 시점에서 제어코드는 리셋됐을 거야. 이제 더 이상 네가 무슨 행동을 하든 거기에 모순은 없어. 너는 네 힘으로 모순을 부순 거야. 내 힘이 아니야. 나와 너희의 힘이지. 다들 고마워. 이것으로 겨우 해방됐어.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러 가야겠지. 야, 어딜 가는 거야? 되살아났다고는 해도 그렇게 만신창이잖아. 나이트를 막아야 해. 그 아이를 막을 수 있는 건 나뿐이야. 걱정 마, 흑지수. 네가 되찾아준 이 생명과 마음 헛되이 쓰지 않을 테니. 알고 있을 거야. 너도 파순을 두 번째로 썼을 때 그때는 서지수도 널 살릴 수 없었어. 아마도 한 번 더 그걸 쓴다면. 걱정 마. 안 쓸 거니까. 그럼 모두들 다시 만나자. 치, 기껏 살려줬더니 또 무리하려고 뛰쳐나가는군. 하여간에 늑대들은 다들 못 말린다니까. 나도 더 날뛰고 싶지만 여기까지인 모양이야.
무리하지 마, 흑지수. 지금 거점으로 옮겨줄게. 그래, 우리도 돌아가자고.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